목포의 한 동물보호단체입니다.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번식을 막기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중성화 수술을 해준 뒤 풀어주는 이른바 TNR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길고양이를 포획해 동물병원에 중성화 수술을 의뢰한 뒤 고양이를 돌보다가 회복되면 방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물보호단체의 전임 대표가 사업비를 횡령했다는 주장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해 목포시에서 지원한 TNR 사업비 2천만 원 가운데 고양이 포획비 400만 원을 전임 회장이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겁니다. 자기가 실수로 잘못 넣었다, 이 통장으로. 저희는 이 통장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통장하고 거래내역서를 끊어와라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취재진이 입수한 동물보호단체 통장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입니다. 전임 회장이 동물보호단체에 제출한 통장 기록은 6월과 10월 사이에 거래 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내역을 보면 지난해 6월 전임 대표의 계좌로 사업비가 빠져나갔다가 임원진의 항의로 10월에 사업비를 채워넣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결국 임원 측의 고소로 검찰은 전임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약식 청구 200만 원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전임 대표 측은 공금 횡령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임 대표 측도 자신을 고소한 보호단체 임원이 무허가로 길고양이에게 주사를 놨다며 상대 측을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임원은 치료비가 부족한 데다 생명이 위태로운 길고양이를 살리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의 없이 동물보호단체의 CCTV 영상을 가져간 혐의로 상대 측을 맞고소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